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금년 6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를 1,002만 개 시가 40억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B씨는 허가받지 않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후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으며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 판매한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그 범행 도형도인데요. 중간에 있는 이 두 개사 사실은 소재지가 같은 두 개사입니다. 이름만 좀 틀리고요. 여기에서 무허가 제조를 했고요. 여기 P사, H사, Y사는 제조업 신고도 있고 품목 허가도 있습니다. 품목 허가도 있는데 일단 이 업체에서는 벌크로 무허가 제품을 대량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P사, H사, Y사가 쿠팡이라든지 어디에 오다를 따오면은 하루 뭐 언제까지 뭐 20만 장, 50만 장을 납품해 다오. 그러면은 이 업체는 규모가 적어서 회파가 좀 딸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10만 장과 여기에서 뭐 30만 장, 40만 장을 포장만 주고 제품은 무허가 제품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구조고요. 이제 1차 이 업체가 지금 1, 2차에 대해서 범행을 했는데 1차에 대해서 402만 장은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차에 지금 600만 장을 제조해서 판매한 것까지는 자백을 받았는데 이 유통 경로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자백을 받았습니다. 사실 받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브리핑을 빨리 하게 됐냐? 이 A사 대표를 구속을 했는데 10일 전까지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치를 하고 추가 조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스크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수입량도 많이 증가돼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손쉽게 구입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향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특히 수입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뭐 포장관리라든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